소외이웃 세계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봉사활동.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훈훈한 정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봉사활동도 소수 정예나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등촌동에 위치한 강성우 자원봉사센터.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손소독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은 손길이지만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코로나19로 활동에 제한이 있는 만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봉사활동을 추진하며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스스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려 지친 일상에 활력이 되고자 합니다. 손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수세미 만들기 봉사활동. 올해는 모일 수 없는 만큼 가정에서 수세미를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모은 물품들로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키트가 제작됩니다. 희망키트는 수세미, 반려식물, 거품비누, 물티슈 등을 담아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비대면으로 취약계층에게 전달됩니다. 예전처럼 방문할 수 없어 이제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거리를 두고 있지만 올해도 따뜻하고 훈훈한 정이 넘쳐나길 기대합니다.